다음 날 아침 슬슬 미녀신의 형제들이 일어나 말썽을 부리기 시작할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하준이는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서준이도 조용히 식사 중 모처럼 집안이 평화로운데 몇 시야?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무슨 어린이집을 가? 아니 어린이집 가야지. 안 돼, 어린이집 오늘은 아니, 알았어, 울지 마. 하미가 꼭 잡고 있을게. 어린이집 가야 돼. 얼른 먹어, 얼른. 엄마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가려고 그러지, 그치? 병원 가니까. 갔다 아침마다 가자. 벌어지는 전쟁이라 하준이는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학교 가기로 약속했잖아. 지다 보지 마, 지다 마. 아, 진짜. 안 갈 거야 진짜로? 진짜 안 갈 거야? 그냥 말 그런 거야? 애 떼지 말고. 엄마. 아. 유치원 가는 것보다 할머니랑 노는 게 재밌어요? 응? 네. 유난히 어린이집 가는 걸 싫어하는 서준이. 얘는 꼭 가야 돼 약속. 꼭 가야 돼. 벌써 몇 번째 약속인지 모르겠다. 나 다 먹었다. 다 먹었어? 그래도 갖다 놔야지. 어? 그래도 갖다 놔야지. 혹시 다시 어린이집에 가라고 할까 무서웠는지 얼른 말을 듣는다. 이젠 제법 형노릇까지 하는데 어디였지? 공격 가방 어디 갔어? 여기. 나 저기다 갖다 놨다. 서준아 아빠랑 놀고 있어? 왜? 할머니랑 엄마랑 저 가서 목욕하고 올 거야 오늘 알았지? 갖고 오세요 그래. 왜 목욕하고 올 거야? 애들 여기 좀 닦이고 있어요. 나 잠 닦을 거야. 나 갔다 와 빨리. 빨리 갔다 와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아주 그냥 맨날 딱 가야 돼. 아이들이 보채기 전에 얼른 달아나는 고부. 둘 다 어떻게 보시려고? 잘 봐야지 뭐. 아버님.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 애 보기셔 도망갔나 봐. 도망갔나 봐. 예전에 더 자주 갔죠. 근데 밥 큰 가게 차려놔서 못 가는 거지. 아내가 돌아오려면 적어도 3시간. 이제 막 나갔건만 벌써 아내가 그립다. 한편 들어가세요. 빨간 거 제거라는 거. 오랜만에 찜질방을 찾은 두 사람. 뜨끈한 황토방에서 육아며 밭일로 쌓인 피로를 풀려나 했는데 숨 맥혀줄 거 같네. 금방 나가버린다. 여기도 찜질방이네. 조금 뜨끈하네. 어머님이 이런데 안 좋아하세요? 네, 난 혈압 높아서 이런데 못 들어가. 아니 어머니 혈압 높으신데 찜질방을 왜 아이스방 있잖아 아이스방. 아이들이 오는데 아우 혈압아. 시어머니에겐 아이스방이 최고다. 우리 이따가 팥빙수나 먹으러 가요. 오케이. 신발 이쁘다 이뻐. 찜질은 안 해도 할 건 다 한다. 이런 데 오면 이거 하는 거 연습국에서 봤죠? 이거 하는 거 이거. 엄마는 찜질 못 하고 때미는 거 좋아해. 때미는 거. 그래서 찜질 좀 하다가 이제 엄마는 아예 찜질 못 하는 거야. 시원하게 있다가 팥빙수나 먹고 때미로 줘. 사실 목적은 찜질이 아니라 탈출이었던 모양이다. 춥지 않아요? 안 추워요? 너무 추운데? 아니. 닭살 돋는데?
추운 건 며느리뿐인가 보다. 몸이 편안하실까 봐요. 몸이 원래 열이 많으실까? 시원해요. 아직. 열도 식혔겠다. 본격적인 먹부림을 시작하는 고부지간. 야무지게도 챙겨왔다. 오랜만의 여유가 꿀맛이다. 엄마는 이것도 돈이 아깝대요. 근데 여름에는 집에서 샤워해도 되니 뭐라 이런데 다니면서 돈 버려요. 매일 집에서 하는데. 오빠랑 나랑 우리 수경이랑 계속 젊은 사람들을 계속 놀아가지. 엄마랑 아버지는 애들 보는 게 힘들긴 하지만 보면서 이제 슬슬 이제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했으면 좋겠어. 난 신경 쓰지만 난 원래가 놀러 다니지 않은 사람이니까 애들도 그나마 보면 춤을 살지 애들도 안 보면 무슨 춤을 살지. 아니 애 보면서 힘들어도 애들 그 잘하는 거 얼마나 이쁜데. 니들은 그 맛을 몰라. 니들 믿으면 술주를 놔봐. 하나 더 놔둬. 누가 보냐? 야, 야, 지금은 진짜 지금 같아서 못해. 야, 하준이가 너 볼래? 근데 하준이 볼래? 너 평생 응? 자식들 키워놨잖아 이제껏. 아니, 아주버님이랑 언니랑 오빠랑 다 해놨으니까 이제 또 놀아야 되는데 또 자식을 또 키우고 있으니까 미안한 거죠. 괜찮아. 그럼 또 날게요. 괜찮아. 걔도 힘든 줄을 모르고 들으니까 힘은 들어도 이쁘니까. 근데 서준이는 그렇게 힘든 건데 하준이는 그냥 난 애 신나서도 전화를 쳐 봤다. 아무래도 셋째는 먼 훗날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아무 때인데 이걸 둘이만 잘 잡으면 더 말하는 거 없어. 엄마만큼만 살게. 나만큼 살아서 어떻게 다 못해. 그래도 딱 엄마만큼 살고 싶다. 엄마만큼 좋은 사람으로, 좋은 엄마로 딱 그렇게 살고 싶다. 폭우의 밤, 늘어선 횟집들 모두 어둠에 잠겼는데 미녀 씨네 가게만 불이 환하다. 이미 영업은 끝난 시간인데 미녀 씨는 아직 일이 남은 모양이다. 야식이라도 만드는 걸까? 다들 가게들이 문 닫은 시간인데 뭐 하세요? 아버지가 새벽에 배를 나가시면 아침을 안 드시고 나가시니까 배에 가서 밥을 드시거든요. 바다에서 드실 반찬 지금 싸놓으면 이따가 가져가셔서 내일 점심 때 드시니까 배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버님도 지선 아주버님도 배 나가시면 라면에다 밥 말아 먹고 막 그러니까. 박대 졸인 거. 배 타시는 분들, 뱃사람들은 꼭 생선 있어야 돼.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지만 그 수고라도 덜어드리고 싶다. 근데 이 까지기가 이상하게 까졌어. 그런데 요리 솜씨가 그리 신통치는 않다. 감쪽 같지? 그래도 제법 훌륭한 도시락이 완성됐다. 시어머니만큼 맛은 못 내도 정성은 한껏 들였다. 덕분에 가뜩이나 늦은 퇴근이 더 늦어졌다. 가게 붙여서 눈뜨면 가게 나와야지. 어두워지면 죽겠다.
내 생활이 하나도 없어. 또 와이프가 좀 젊은데 지금은 얼마 나가고 싶어. 지영 씨는 아내가 고맙고 미안하다. 괜히 자신을 만나 인생을 더 즐기지 못한 건 아닐까, 더 좋은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다. 우선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거는 엄청난 낙이에요. 그것만 보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지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 남편분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걸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몸에 완전 익어서. 지금 이제 가족들이 진짜로 다 뭉쳐 있잖아요. 저희 가족 딱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님, 아버님, 형님네 식구에, 우리 시누 식구에, 그리고 또 우리 고모 식구에 지금 식구가 지금 몇 식구가 붙어 있는데 이거 갖고는 모든 가족들이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걸로는. 그래서 저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좀 풍요롭게 살려면은 일을 계속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은 같이 하는데 따로따로 사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건 이제 좀 크게 해서 이제 건물도 좀 줘가지고 같이 이제 살 방법을 다들 모여 살고 싶어서. 부부의 미래는 딱 하나, 가족이다.